네, 어벤져스 연락회의 6월 4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올해는 또 너무 빨리 더워져서 건강에 많이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석 이관섭 국정기획석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 비영리 민간단체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거를 지금 쭉 감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지원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부당 집행한 게 1,865건이 일단 적발됐고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횡령, 뭐 리베이트 수수, 뭐 허위 수령, 뭐 등등 해서 이 부정행위를 일단 적발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뭐 민주당이 잡고 있는 거의 시민단체들이 여기서 그냥 뭐 월급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집행된 네. 내용만 따지는 거지, 지방정부 거는 포함이 안 정확했죠? 된 네.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그간 조사를 했는데, 일단 뭐 부정사용된 게뭐 300억 정도면 300억이 뭐 야,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고. 더군다나 요새 불경기 탓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엄청 늘려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 혈세가 좌파 단체의 어떤 그 먹잇줄이 되고 있다.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번 차제에 좀 깨부셔야죠.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는 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사업을 했나 하면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 뭐 이런 명목의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6,26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뭘 했는지 내용을 봤더니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전난맥 진단과 처방 이런 정치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강의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강의 원고를 작성한 사람한테 지급 한도의 3배에 가까운 원고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요. 또 무슨 협회 연맹이 있는데 전국에 네트워크 사업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해외 출장 3건을 했는데 1,344만 원을 지원받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두 건이 연맹 사무총장 개인 해외여행이라고 차.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 해외여행 가면서 연맹 차원에서 뭔가 뭐 일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여기다 또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1,900만 원 또 지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돈이 이 총장의 개인 계좌로 다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또 하나 사회적 협동 조합이 있는데요. 이 청년 창업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 1,000만 원 받았는데 전액 개인 인출해서 사용했고 지금 이 이사장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게 지금 요번에 이제 조사 대상에 대한 액수가 뭐 1조 몇 천억은 된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 고발 등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 하는데 이거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세수가 쪼그라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가 한 5천억 정도 깎겠대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관석 수석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그러네요. 이거 신고하는 사람 이 민간단체에서 정부 보조금 받아갖고 허투루 쓰고 이상한 데 쓰고 부정사용하고 그거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줘라. 맞아요. 포상금을. 그래서 최대 2억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해라. 오히려 그 포상금 제대로 활용하면은 이 민간단체, 우리가 뭐저 그거 있잖아요. 또뭐 교통 뭐 신고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 감시 체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이거 근절해야 된다. 그런 저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단체가 보면 지금 현재 어제도 촛불 집회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제 돈은 돈대로 그동안 받았고 이게 그렇죠. 사실은 지난 지방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돈줄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살려고 아주 가진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그동안 개인 여행을 쓴다든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쓴다든지 정말 하도 황당하게 쓴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아마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했던데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끊어버렸대요. 네. 끊고 그다음에 새로운 단체들 여기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근데 참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시민단체는 사실은 시민단체 회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NGO라는 게 뭡니까? 비정부기구 아닙니까? Non-governmental 네. organization. NGO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활동도 독립적이어야 되지만, 재정도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충처럼 국민 혈세 그 빨아먹고 살면 네.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도 한 사람 사무실도 자기 집에 놔놓고 시민단체라고 놓고 계속 이렇게 서울시 또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다 빼먹다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때 있었죠. 그때 뭐 허이네라든지 무슨 태양광 사업한다고 그렇죠. 해서 뭐 수백을 갖다가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나그 알고 봤더니요 당시에 서울시를 세 개로 잘라갖고 전부 다 운동권이에요. 다 거기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저 여러분 아마 요즘 아파트 가시면 태양광 그저 이거 패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가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갖다 3분지기를 해서 세 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완전히 앉아서 그냥 뭐 싸구려 저 중국 패널들 수입을 해서 그거 다 설치해주고 AS도 안 되고 지금 그 설치한 분들 굉장히 지금 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AS가 안 되니까 왜냐면 다 먹튀를 해버렸어요. 다저저 일단 그 빼먹고 난 다음에 참 그런 식의 일들을 벌여놨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이런 지금 시민단체 관련된 이것들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정상화를 해야 돼요. 이게 워낙 그 좌파 정부 동안 거의 뭐 여기에서 그냥 자기들 생활비 얻어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원래 화요일, 목요일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감사원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를 했어요. 지금 뭐 드러나는 비리가 보면 이거 뭐 정말 어떻게 대명천지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데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민주당과 선관위의 공생 관계가 예. 빚어놨던 결과물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핵심 고리가 바로 그거였고 네. 그거를 깨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오늘 입장들 내놨는데 요 문제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이 부산에 내려가서 집회를 했는데 자기들 주장하는 한 5천 명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후쿠시마 지금 오염 처리수 관련된 선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딱 8명만 참여를 했대요. 하하.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정청래 사태가 의외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지금 자기 당내에서 당신 또 무슨 행안위원장이냐 당내 비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 당 출신 예. 김진표 참. 국회의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이 정청래. 힘내라, 정청래. 참 정청래라는 인간이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참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런 것인지 오늘 정청래에 대해 좀 집중해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이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간단치 않은 거죠. 네. 이게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요, 어떤 특정 분야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고, 이게 뭐 어떤 특정 고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이 서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5년 동안 집권 여당이었던 또 민주당하고 짬짬이가 돼서 네. 서로 그냥 그 서로 유리하게 해주면서 서로 그 문제점 있는 거는 또 덮어지고 알면서도 덮어지고 하는 그런 악마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그게 이제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인데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요, 이건 그야말로 선관위의 반헌법적 작태다. 반헌법적 조직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선관위가 이제 3.15 부정선거, 4.19 이후에 이제 196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생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선관위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관위가 우리나라 선관위가 좀뭐 선거 관련해서는 꽤 그래도 중립적이었고 발전을 많이 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데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시작됐습니다. 그때 김대년 사무총장이라고 계세요. 이 그렇죠. 양반이 선관위 만 30년 한 베테랑인데, 고졸 출신 고급부터 시작해갖고 장관까지 오른 완전히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연히 사무총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상임이사로 가기로 여야가 다 합의를 했어요. 상임위원, 예, 아니죠, 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 선관위원, 아니 상임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 예. 상임위원은 아, 아니고, 선관위원. 가기로 이제 그 합의를 했어요. 응.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이분이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네. 당시 후원금을 갖다가 국회의원 때 받은 후원금을 또 이게 금감위원장이 되면서 후원금을 하여튼 좀 애매하게 처리를 아니, 해 버렸잖아. 자기가 뭐, 그, 사실상 주인인 연구소에 기부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네. 아니냐. 그거를 당시 문재인 청와대 임종석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달라고 맞아요. 사실상 정치적 압력을 넣은 거죠. 네. 그걸 다 그냥 분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갖고 미운털 바뀌어가지고 원래 사무총장 끝나고 아홉 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한 명으로 가기로 다 내정돼 있었는데 그냥 비토를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비토를 놓으면서 누가 갔냐면 바로 조혜주가 사실은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어요. 상임위원이 됐죠. 근데 조혜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7년 그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등재가 됐던 예. 인물입니다. 특보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본인은 뭐 잘못 기록됐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걸왜 잘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왜냐하면 아 그때 본인이 하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상임위원이 되니까 아 그때 그저 잘못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다면 당시에 이제 선거법이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하면서 그때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이걸 네. 만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그거 안 돼요라고 한 겁니다. 왜냐? 자유한국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관위가 그 전에 무슨 결정을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을 하면서 그때 민주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석이가 그 민주당에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 민주당이 먼저인데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냐면 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은 국민들이 다 안다. 다른 정당인 거. 그렇게 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 해줬고 4.7 재보궐선거 때 그때 플래카드를 내로남불 뭐 무능 뭐 등등 이제 하려고 그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때 예. 그걸 했더니 선관위가 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못 쓰겠죠? 라는 이유. 아니, 선거를 하는데, 선거구가 당연히 특정 정당 연관시키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당연히 특정 정당 연산시키자고 그런 구호를 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1년 뒤에 대선 때는 또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예를 뭡니까? 들어서 그 저기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무슨 뭐 자꾸만 무당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구슬 좋아하고 뭐 해갖고 무당 구판 뭐 이런 네. 거를 또 현수 막 걸러오니까 그건 또 오케이를 그건 또 된다고 해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 선관위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을 내리는 그 기관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의당을 없앤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그 리베이트 사건 있었잖아요. 리베이트 사건을 선관위가 고발해갖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당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당시 안철수 뭐뭐 등등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또그 김수민 그다음에 뭐저어 박선숙 그런 저 사람들 다 소환되고 했는데 1심의 무죄, 2심의 무죄, 대법원 무죄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36석의 국민의당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누구 덕을 봤어요? 예. 민주당이 덕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당시에 국민의당이 사실은 호남 일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당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게 바로 그 리베이트 사건인데 그게 예. 선관위가 시작됐고 그 선관위 결정에 따라 당이 하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관위는 예, 이게요, 뭐 법적으로 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네 마네 법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좀 낮자, 벼룩도 뭐 낮자 있다 그러는데 네. 이거 선관위는 벼룩만도 못한 존재예요, 지금. 이게 뭐 법적으로 설령 뭐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들이 먼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되지 그런 지경이죠. 네. 그리고 이게 법도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한 게, 이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직무감찰 이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감사원법 보면요. 원래는 그 직무감찰 대상 기관이 어디였는가? 네. 국회하고 법원 딱두 개였어요. 네. 근데 1994년인가 95년인가 법을 개정합니다. 거기에 이제 헌법재판소도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요. 네. 그때도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거기에 추가를 시켜야 되지 않는 그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법 개정 당시에 그 회의록을 보면요. 그런 네. 게 다 나옵니다. 아하. 아, 그런데 그 보자고요. 예, 이 헌법재판소는 누가 봐도 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보통 이제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1987년 헌법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라는 걸 독일식으로 해갖고 별도로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다 법관들이 다 그 저게 아니에요. 재판관이고. 그러니까 그냥 사법기관이다.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죠. 네. 입법과 사법이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거기다 플러스 해주고 직무감찰 예, 제외 대상. 네. 그러나 이 중앙선관위는 뭐냐. 이게 원래 내무부였잖아요. 그렇죠. 내무부 소속이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 나면서 이걸 독립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가 이게 행정 업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선관위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 돼야 된다. 네. 이 주장이 수용이 돼가지고 그 제외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아까 우리 지원님이 쭉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어떤 전통에 하에서 그래서 감사원법에 보면 네. 선관위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6년, 2017년, 그 19년도에 선관위가 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회계 감사를 하면서 직무 비리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그걸 이제 그 징계를 갖다가 감사원이 네. 선관위에다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뭐냐면 이번에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는 일단 고발된 드러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해서 수사를 조사를 그렇죠. 하죠. 뭔가 이걸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셨겠지만 일단 아빠 찬스, 네. 형아 찬스, 세습 찬스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친인척 찬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향 선후배 찬스가 네. 있어요.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견해내겠어요? 네. 방법은 뭐냐면 전수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럼요. 몇 년 동안 했죠. 일어났던 이 채용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그 합격자하고 관계자 이 관계를 전부 다 따져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죠. 네. 감사원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가 수사보다도 덜 강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선관위가 4명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사 의뢰는 범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네. 그러니까 내부 징계가 아니라 이게 형사처벌감이다 그런 정도로 드러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거지 네. 그 뭐 검찰에 됐던 경찰에 됐던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요. 네. 여러분들 이제까지 뭐 국정조사 통해서 새롭게 특별히 밝혀진 게 있나요? 아이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더라도 그 피해가는 방법 얼마든지 다 있는데 요리 재고 저리 재고 뭐 조금만 흘리고 뭐 하고 해갖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 그 조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선관위가 내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만약에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위반으로 그건 바로 그 고소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징역 1년까지 이게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필코 그건 못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감사원이 이 정말 이 공무집행 방해로 네. 선관위를 고발도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이 이제 선관위가 진짜 염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노태학 저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비상임으로 대법관이잖아요. 네. 이 양반이 그 노태강 씨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네, 대통령이 네. 아주 나쁜 공무원이었던 그 동생인데다가 전혀 몰라요 또. 그러니까 밑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다 또 아니야 잘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관위원들 지금 한 명 빼고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짬짬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자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 박순화인가요? 네, 박순, 저. 그래서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정계영 지금. 정계선. 정계선. 네. 그 사람들 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지금 선관위에 협조한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사실상 이 선관위가 보니까요, 김명수 라인들, 김명수 라인들과 네.
민주당과 선관위의 그 오랜 그 저기들이 있잖아요. 늘공 네, 선관위 네. 출신들. 네. 이 3자가 짬짬이가 되는 거예요. 3자가. 김명수 그는 김명수가 자기 그 중앙선관위원 볼 때도 자기 그 코드 맞는 저기 뭐 노정위를 보냈잖아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넘버 10. 어? 어 원래는 10. 자기 다음에 넘버 2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선임 대법관을. 네. 근데 넘버 10을 보냈잖아요. 그 우리법 연구 출신이라고. 연구였죠. 그리고 이제 이 박순아도 2021년 3월에 네. 보니까 원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보내려면요 대법관이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장 정도 되거나 사법연수원장 정도 네. 되거나 하다못해 고법 부장판사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고법판사였어요. 야. 그냥 고법판사를 이거 보내니까 야 쟤는 뭔데 김명수가 쟤를 얼마나 이뻐하길래 그걸로 보내주는가 법원 내에서도 말이 설왕설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김명수가 또 그거를 요번에 대법관 후보로까지 올려가지고 그 이제 재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박순아도 그 9명 선관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네. 져야 됩니까? 그런데 이 9명이 만장일치로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그 국민의힘에 고소고발 전문하는 그 서울시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이 그 9명을 지금 다 고발해버렸어요, 네. 검찰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이 열받는 게 요즘 최근에 노조도 말이죠. 노조도 지금 그 음서제, 그 자기 아들 채용하는 거. 그렇죠. 그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단협 지금 적발해서 네. 그거 지금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헌법기관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공직, 그러니까 네. 자기 공직을 세습하는 거 아니야? 이게 딱 저 김정은 저놈 새끼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보니까. 그러면 네. 진짜 국민들 앞에 낯이 그 들 수 있는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또 저 제가 선관위원장 그러면 아예 감사원 감사들이 검찰 수사들이 다 한번 뒤져보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다 한번 뒤져서 진짜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 발본색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뿌리까지 그 채용된 사람들이 저 아버지 엄마 이거 이거 채용된 사람들이 승진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6개월 만에 뭐 승진하는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6개월 만에 한 직급을 승진합니까?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왜 선관위가 중요하냐? 선관위는요. 선관위의 결정이 대통령도 당선 당락을 결정할 수 그럼요. 있어요. 네. 대통령도 만약에 선관위가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당선이 안 돼요. 네. 그만큼 권한을 가진 집단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집단에 대한 우리가 그 요구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굉장히 엄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따지려면 선관위 스스로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습하는 데서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어떤 그 우리 이제 우파 인사로 보여지는데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우리 헌법 그 제 66조 2항을 보면요. 네. 대통령이 긴급 상황 시에는 긴급 명령권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가지고 지금 선관위의 반헌법적 자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거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국회에 즉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 저 우석분 프로는 이게 뭐 그 취지는 충분히 10분 이해하나 네. 그거 할 수는 없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이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느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태학 위원장은 더 이상 할 타격이 없다고. 아, 그럼요. 아니, 자기 조직 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그걸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 위원장 빼고 다 알았다고. 그렇죠. 아니, 그 선관위 위원장이 뭐예요? 왕따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직의 왕따가 제일 수장이 왕따가 됐어요. 네.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저는 그렇죠. 솔직히 창피해서라도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걸 왕따라고 네.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좀 미략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그 오브 요인 그거 폼이나 잡고 뭐 할 테니까 그 내부 운영은 니들이 적당히 알아서 하고 네. 좀 중요한 것만 나한테 뭐 좀 보고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노태학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니 그 선관위 내부에서는 그 사무총장 그 박찬진 그 사무차장 송봉석 네. 아 그 딸내미들 문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선관위 아니, 내부 직원은. 다 알죠 직원들이. 아 근데 노태학이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야 노태학
쪽팔리지도 않냐? 그런 얘기 너만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래놓고 그 자리 지키겠다고? 아. 그런 거 아닙니까? 직원들, 오, 쟤 낙하산이야. 쟤 누구, 너 로얄이야. 다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 돌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저 내부에서 큰 불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상당수가 그런 방식으로 들어와 있다. 네.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단지 이들만이겠어요? 오히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인척, 그 다음에 동문, 동향, 네. 이거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아마 광범위하게 이번에 선관위 그 채점한 걸 보니까요. 예. 기가 막히더만요. 예. 상중하였고, 아예 백지로 그냥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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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채용 심사하기도 전에 그 채용될 사람들 그냥 다 서류 작성해갖고 예. 올리고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끔 선거 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자기들 비리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알고도 눈 감아주는. 그렇죠. 이런 그, 네. 그 아주 악마적 공생 관계. 네. 이 범죄 집단끼리의 그 공생 관계 맞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일단 하나 몇 개 봐주고. 네. 아, 그럼 이번에 우리 인원 몇 명 좀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산 좀 늘려주세요. 예산 좀 늘려주세요. 좀 해주고. 왜냐하면 그렇죠. 국회의원, 뭐 우리 저 지원님도 국회의원 해봐서 알지만 사실요, 국회의원 후보자나 국회의원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선관위 직원. 그렇죠. 한번 걸면요. 네. 그냥 끝납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데, 이거 불법 선거운동이야. 뭐, 왜냐면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굉장히 이게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고. 엄격해요. 네. 진짜 이게 뭐 어디 가서 돈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그냥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가면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직원 보면 그냥 180도, 90도 인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갑이에요. 공무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선관위를 그동안 못 건드렸는데 진짜 우리 강찬호 정말 용감한 논설위원이 이 두 가지 선관위 세습하고 하나는 선관위가 국정원에 저거 그렇죠. 거부했다는 거. 그거 그냥 연속적으로 터뜨리면서 이게 완전 공론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물 터뜨리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고용세습 이제 예, 현대판 음서제 이것도 네. 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제일 저는 그 심각하다고 보는 게 북한 해킹, 네네. 그다음에 허술한 그 보안 체계,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때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보안 그 외주를 누구에게 줬는가? 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예, 예, 문재인의 큰손 후원자인 김을재, 김을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원스라고 하는 보안업체에 네. 5년 동안 이걸 몰아줬는데 네. 그것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인데 원래 3천만 원 이상 되는 건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공개입찰 하게 돼 있는데 이 공개입찰을 무늬만 공개입찰 아주 번개로 하는 거죠. 번개로. 네네. 그러니까 한 이거 입찰 그 공지하고 한 일주일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네. 보통 한 달 이상 이렇게 아 이런 거 공개입찰 있으니까 뭐 생각 있는 데는 준비해갖고 뭐 그 응모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꼴랑 일주일만 주면은 그 제대로 준비 안 되니까 이게 입찰이 안 되고 그 유찰이 돼 버리잖아. 그 유찰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또 돼 있어요. 야. 그런 식의 꼼수와 편법을 써갖고 문재인의 큰손 후원자에게 그걸 몰빵을 해준 건데, 근데 걔들이 이 북한으로부터 이 저 정찰총국 수사나 라자루스로부터 최소 7번의 해킹당한 지 그 보안업체도 그런 그 저기 어떻게 C급, D급 이런 애들이 그걸 선관위 보안 그 저기를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네. 됐겠어요? 아니 여러분 네? 국가정보원의 그 사이버센터는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일반 업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무슨 답변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 업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 국정원 받을 필요 없다? 네. 저는 말 듣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 아니 국정원은요 정말 모든 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들어가 보시면 저는 그 센터를 가봤어요. 예. 국정원 안에 있는 거. 건물 새로 지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놨고 그 센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영화처럼 전면이 화면이 쫙 돼 있어요. 이 그 각종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쫙 보여요. 예. 그리고 이 해킹 시도하는 거 계속하고 우리 전문 요원들이 거기서 정말 24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거하고 네. 어떻게 이런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국정원은 이미 미국과 정보기관 CIA에 다 협조가 돼서 국제적인 해커 이 정보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어디 지금 일반 업체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진짜 제대로 파헤쳐야 됩니다. 네. 그때 그 수의 계약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거 파헤쳐야 됩니다. 네, 참, 뭐, 저희 자랑 같지만, 우리 어벤져스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꿉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걸 좀 열어나가고 바꿔나가는 거. 저는 그게 참, 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